서로 아픈 영혼들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이 심각한 병에 걸린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성공 목회를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이해가 안될 만큼 영적으로 무뎌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가 어떻게 살아도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그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성경을 몰라도 참 모르는 분들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교회 안에는 시체가 가득합니다. 시체가 가득한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안에 시체가 가득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한번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영원한 구원이라 가르치는 이 무지를, 이 슬픔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통곡하고 통곡하지만, 한국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잠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은 어떻게 대충 살아도 영원한 구원이 되어버린 변질된 복음들.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한번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이 판침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간음하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한몸된 부부를 하나님 외엔 가를 수 없다고 했지만 무참히 서로를 짓밟고 헤어져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재혼을 하고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버리고요. 아내를 또는 남편을 내키는 대로 버리고 그렇게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요.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 구절을 풀이해 보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 해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해도, 우리가 삶을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지옥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계속 존속할까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끄럽고 이 땅의 교회들이 부끄럽습니다. 교회 안에 죽음이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시체가 가득합니다. 이 통탄할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은 한번 믿으면,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어떻게 살아도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속이고 또 속이고 있습니다. 영혼을 죽인 대가는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나팔수 목사는 외칩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죽인 대가는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피 흘리며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멸한 장소입니다. 그리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는 죄와 더불어 살 것이 아니라 죄와 맞짱뜨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려고 주님은 성경 많은 부분에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싸우라고요.
죄를 이기라고요. 그렇게 기록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은 사단의 계기에 속아서 한번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영원한 구원이라고 영혼들을 짓밟고 영혼들을 무지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까요? 저는 많이 안다고 봅니다. 허나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외칩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할 때입니다. 한 번 구원은 어떻게 살아도 영원한 구원이라고 속이는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여러분들의 양심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 말씀은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지 않습니까? 그 해방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낸 것입니다.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요? 성령을 쫓아 살라고요. 성령과 연합해서 걸어가라고요. 허나 수많은 목회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구속을 받으면 그냥 대충 걸어가면 됩니다. 아닙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삼키고 싶은 자들 누굽니까? 불신자요? 아닙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살아난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마귀는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와 충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구속이 되지만 구원받지만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끝까지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맴돕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죄와 싸우는 이 좁은 길에 서 계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변질되지 마시고요. 혹여 넘어졌다 하더라도 요한에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죄를 자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아무도 속지 마시고요. 오직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